자, 준호. 그래서 알맞은 말을 고르라는 거네요. 1번부터 5번까지 읽고 끝. I'm interested 네? in. 뭐 골라야 될거 아니야? I am interested in art. I'm interested in art. 제 뜻은? 나는 예술에 관심이 있다. 네. 좀 이따가 아이를 골라내는 이유 얘기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좀 이따가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도 있습니까? 여섯 네.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인지 두 가지 생각하면 묻는 말 만들 수 있겠죠. 계속해서 She is a famous actress. actress. She is a famous actress. 뜻은 그녀는 유명한 여배우다. 유명한 여배우다. 오케이. 그래서 왜 시가 되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This is a your bag that is hers. Hey,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가방이다. 저것은 그녀의 것이다. 오케이. 좀 이따가 왜 hers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hers 같은 경우에 두 단어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얘기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a boyfriend. His name is Kevin. 오케이. 뜻은 뭐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의 이름은 케빈이다. 오케이. 왜세 가지 중에 히스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5번. Does all the my cats, my family love them? 오케이. 그래서 셋 중에 얘를 왜 골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얘를 왜, 딴거 말고 왜 얘를 골라야 됩니까? 저 애미 있어가지고 오케이. he나 it이었으면 여기 is가 와야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은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너 무엇에 관심이 있니? 오케이. 여기서 외워야 될게 be interested in입니다. be interested in 이런 걸 보고 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거. 두 단어 이상이 어떤 뜻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라고 할 거다? 수거라고 할 거고요. 단어도 외워야 되고 수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a famous actress. 왜 she가 되어야 됩니까? 일단 you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you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are 사용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he가 안 되는 이유는 actress가 액트리스가 여배우라서 여배우죠. 됐습니까? 만약에 he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he is a famous actor. 이렇다면 그때는 정답이 he로 바뀌겠죠. 계속해서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것은 그 누구의 그녀의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라면서 얘는 주격, 이 자리에 올롬이고요. 얘는 그녀의, 그녀를 밖에 안 되죠. 얘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그녀의 것 그렇다면 he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녀의 아니 헐 백. Her bag. 또쓸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 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hers로 바꿔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Her name is Kevin. 못하는 이유는 남친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친구라고 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남자, boyfriend가 다음 문장에 he가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무슨격이 필요했다? 소유격이 필요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there, them 중에 them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나의 가족들이 누구를 사용한지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고, 무슨 주격, 얘는? 소유격, 얘는? 목적격,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자리에 필요한 건 무슨 격이다? 목적격,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 저는
cat. My cat. cat. 안만 길어봤자 기본적으로 day인데 네. 목적격이니까 them으로 모습을 바꿨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줄여서 읽고 뜻. I'm 14. fourteen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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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ld. 아, 죄송해. 올쌤이야? 아우드. 아니, I'm 14 years old. 뜻은? 나는 14살이다. 좀 이따가 이래다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오케이. 계속해서 또는 뭐 이래다 보내는 나이 묻고 답하기 하란 말이죠. 계속해서 줄여서. It's his new computer. 네, 뜻은? 이것은 그의 그것이겠지? 에? 뭐, this야, 이게? 아니요, 아, 저것은 this예요? 아, 이것의 this예요? 이것이게? 그것은 그의 새로운 컴퓨터다. 네, 여기에 it 쓰면 안 되는 이유. it는 그 소유격이 내가 필요한 건 it is의 줄임말이다. 계속해서. she's my math teacher. She's my math teacher. 뜻은? 그녀는 나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math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You're the best players. 네, 뜻은 그렇지. 너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다. 네, you는 you에서 주의해야 될 거. you는 모두 되고 모두 된다. 네, 이게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걸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뭘 보고 너희들이라는 걸알수 있냐면 여기에 단수야 복수야. 네, 계속해서. 없어요. We are in the classroom. 네, 뜻은 우리는 교실에 있다. 우리는 반에 있다. 교실 안에 있다. 좀 이따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14살이다가 뭐였습니까? 나는 14살이다. 보여줘야 돼요? I'm 14 years old. I'm 14 years old. 에서 14 years. 난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이를 물어보면 되는데 나이 묻는 표현은 당연히 6학년.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했더니 I'm 14 years old. I'm 14 years old. 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she's my math teacher. 난 대답 듣고 싶어. my math teacher란 대답은 Who? She's my Who is my math teacher? best teacher가 궁금한 대답이 듣고 싶은데 아, math 질문 teacher가 속에 궁금한 거였구나. 예,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수학 선생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의 수학 누구? 그렇다면 시작은 Who is she?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길래? 누구니? 그녀는 그녀가 누구니? 그녀는 나의 수학 선생입니다. 나를 어울리는 질문과 다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she? 아, how is she? 그녀의 행동과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지내는지. 뭐라고요? Who is she? Who is she? 했더니? She is my math teacher. She's my math teacher. 그다음에 we are in the classroom에서 in the class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we? 우리가 어딨니? 우리는 교실에 있다. 혹시 너희들 어딨냐? 우리 교실에 있다. 이것도 잘 어울리지 않냐? You. 니들 어딨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We are in the classroom.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이 과의 제목이 인칭 인칭 대명사와 대명사와 비동사.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로 보겠습니다. This is my t-shirt. It is brown. 네, 이건 뭐를 안 만들어봤자 했는지 그리고 안 만들어봤자 라는 걸 쓸 수가 없게 되면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 묻는 거네요. 네, 색깔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지. 네, 계속해서 크리스 저기 어디 크리스 is 이게 수출이냐? 이거 뭐야? 아, 스쿨. CH가 가끔씩 크 소리 낸다. 아, 원래 예. 원칙은 뭔데? 쉬 소리인데. 그래서 크리스. 오케이. 크리스 is my brother. She is smart. 오케이. 뜻은 크리스는 나의 형제 남자 형제다. 그는 똑똑하다. 예, 예, 뭐를 한번 길어봤자 했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줄리아 is a kind girl. Every boy. Everybody love she. Love야, 이게? Loves she. 뜻은? 줄리아는 친절한 여자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한다.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시가 아니라 허를 적어야 돼. 이거 시가 아니고 허야? 예. 예.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리고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건지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건지.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it is yours. 네, 왜 yours가 와야 되는지. 일단 뜻은 이 펜은 너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선물이다.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디스펜이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다. 네. 그래서 얘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요. 왜 yours를 써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계속해서 The woman is a good singer. The woman is a good singer. I think singer. She's songs are amazing. Songs are amazing. Okay, 뜻은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이거 소유권 허리요 헐. 계속해서 뜻. 그녀의 음악 아니 노래는 훌륭하다. 네.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자, 1, 2, 3, 4, 5 중에 틀린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 오.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 My t-shirt. 안 만들어봤자? 예.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브라운이요? 예. What color is it? 의 뜻은? 그것은 무슨 색깔인지. 얘는 뭐 대신 왔어? 저는 my t-shirt. 내 티셔츠 색깔 내가 궁금하겠어? 아, your t-shirt. 네, 그래서 너의 티셔츠 색깔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your t-shirt? What color is your t-shirt? 네, 그래서 상대방의 티셔츠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it? 아니, 안 만들어봤자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What color is your t-shirt? What color is your t-shirt? This is t-shirt.
색깔만 묻고 답했는데. 아, it is brown. It's brown. Okay. 그래서 여기에 h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저기 뭐를 안 만질어봤자 한 거야. 크리스 크리스 또는 나 크리스 또는 나 크리스를 안 만질어봤자 he 될수 있죠. 또는 나 아니 나는 나는 I is 스몰. 아니요 이 자리에 크리스를 넣어도 되고 I를 넣어도 됩니까? 아니요 이씨 크리스를 안 만질어봤자 한걸 수도 있고 또는 brother 아니요 brother 남자 형제는 똑똑하다야. 나의 남자 형제는 나의 똑똑하다야. 남자 형제는 똑똑하다. 그러면 이거 뭐? 이거 아, brother야? 아니요. Brother is smart야? My brother is smart. My brother is smart. 나의 형제는 똑똑해. 또는 크리스는 똑똑해. 크리스하고 여기에 is 썼으니까 이거 수학으로 치면 이거 뭐로 바꿔 써도 돼? 는 크리스는 나의 brother이다.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he는 뭐 또는 크리스 또는 나의 형제 my brother 될것 brother 같다고 영어로 얘기하세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 she 했다가 her를 고쳤는데 왜 그래야 돼요? 그 목적격을 써야 돼요 왜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람 목적격이 듣고 아니라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아, 허를 듣고 싶어요? 이거 How? How? 6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가요? 아, 예, 그렇죠. How does everybody love? 네, 무슨 뜻이에요? How does everybody love? 누구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니? 오케이, 틀린 부분 빨리 찾아서 고치세요. 예, 이거 뭐 써야 되냐 How does everybody love? 그녀를 이 6가지 질문 중에 How are you? 아, 하우가 아니라 푸네요. 아, 이게 하우 같은 푸네. 소리 하고 있네. 아, 자꾸 뭐? 헷갈리네. 아, 자꾸 헷갈립니까? 하우하고 후가? 빨리 고쳐야 되겠죠? 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everybody Who love? does everybody love? 이거 무슨 뜻이야? 누구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Everybody loves her. 헤이, 호는 뭐를 안 만질어봤자 한 건데. Everybody loves 줄리아 Julia. 오케이 줄리아 무성격이 필요해. 목적격 헤이, 계속해서 그러면 yours 써야 되는 이유는 저것은 너의 팬이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헤이, 얘두 개로 뽑으면 now부터 Now it is your pen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어?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소유가 된 거야? 내 소유 상대방의 아예내 겁니까? 선물 아니 줬는데 내 거야? 아니요 상대방의 소유가 된 거죠. 오케이. The woman is a good singer. 그 여자는 훌륭한 가수입니다. Her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소유격이 필요해서 왜? 이 부분의 뜻이 뭔데? 그녀의 노래 그녀의 노래들이 어떻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어메이징 뜻이 뭐니까? 훌륭한 훌륭하. 신기한 멋지. 멋진 네.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네. 무엇? 이런 거 어떻게 훌륭한 이죠? 아니요.
하우 어떤 이거 무슨 시야? 훌륭한 멋진. 어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이래 답 듣고 싶으면. That's so amazing. how or 아이 얼마 아이 어디 아니 아이 이거. 잠깐만 어얼 시험 다 쳤어? how or 총 her 뭐해? things How 뭐? or her things 이게 싱으로 보이냐? I songs 예, 여기에 이즈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왜안 됩니까? 저 앞에 있는 게 노래 들이라 가지고 데이에요. 예, 이 문장의 간단 버전, 안만 길어봤자 사용한 버전은 뭐다? Her day. All day야. 그녀의 그것들이야. 아니요. 안만 길어봤자 쓰는 이유가 뭔데? 줄이려고요. 그래. All day 하면 많이도 줄여졌다 그래. 안만 길어봤자 쓰는 이유가 뭔데? 최대한 줄이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녀가 노래가 한곡 있는 것 같아? 두곡 이상 있는 것 같아? 두곡 이상. 그러면 요것만 그것들이야? 그녀의 그것들은 훌륭하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들은 훌륭하다? 그것들. Her day야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그래서 Her songs are amazing을 최대한 안만 길어봤자 한 버전은 뭐다? They are amazing. They are amazing이 무슨 뜻이길래? 그것들은 훌륭하다. 왜 얘를 빼놓고 안만 길어봤자 합니까? 누가다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다 합쳐서 he나 she나 it이나 my brother에서 my he입니까? My he is smart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의 남자 형제만 힙니까? 남자 형제만 he가 되는 겁니까? 아예 남자 형제가 히.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how are her songs의 뜻은 뭐예요? 예? 아, 하, 어, 아. How are her songs? 어떻니 그녀의 노래는? 그녀의 노래가 어떤지 묻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her songs? How are her songs? 했더니 한번 길어봤자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her songs라고 앞에서 했으니까. They are amazing. They're amazing. 그녀 노래 어때? 훌륭해 그것들. 오케이. 그래서 D 바르게 고치랍니다. He is very tall. 무슨 뜻이에요? 그는 매우 크다. 네, 그래서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히로 고쳐야 되는 이유. 네. 계속해서 2번. They are good students. 그리고 students. 오케이, 그것은 students. 그들은 좋은 학생들이다.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뭐 배운 거 같아요? 오늘 배운 건 뭐가 무슨 소리 나는 거 배운 거 같아요? 어? 그래요? 틀린 거 볼까요? 틀린 거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 중에 네개 맞추면 몇 점인 거예요? 50점이요. 오, 똑똑한데? 네개 공부하고 고쳐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예. 3번. This is 11시 30분. 아, this 그대로 읽으면 되는 아니 문장이고. 아니 아니. It is 11. 11:13. 13, 아, 13이야? 베스킨 아, 라빈스. 31. 그럼 30은 뭐겠어? 30. 다시. 아. It 또 더. It is 13. 이건 안 읽고 그냥 지나가도 시간 얘기하는 건 뭐예요? It is 또 얘기합니다. 방금 했는데. 11! 11 7-11. 몰라? 711아71 7-11. 71 7-11. 711 It. It is
11. Sorry, I am late again. Late again. 뜻은 11시 30분이다. 나는 또 다시 또 난 다시 늦었다. 난 또 지각이다. 난 다시 늦었다. 오케이. 시간 먹고 답하기 배웠으니까 이따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this가 아니고 it을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it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예. 오케이. 계속해서 it의 뜻은요? 4번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하시면 됩니다. I play soccer with 맞나요? 왜 with? With my friend. 뜻은? I 나는 축구를 한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 오케이. 그래서 my를 고쳐야 되는 이유고요.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mith. TH 있으니까 형사 잘 모르고 드나 스, 드 중에 스, Smith. Smith is a doctor. She is American. 오케이. 뜻은 미스가 스미스 아줌마라고 하면 되겠네요. 스미스 아줌마는 의사다. 그녀는 미국인이다. 오케이. 자, 만약에 여기에 미스가 아니고 미스터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he is very tall. His is very tall이 아니고 he is very tall 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배 매우 크다가 그 맞는 게 잠깐 그의 매우 크다가 아니라 그는 매우 크다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땅콩 그렸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래? 주격 주어가 와야 되고 그렇다면 주격이 와. 격에 어울리는 어떤 격 주격으로 생긴 녀석이 와야 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매우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how. 그렇죠. 여기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얼마나 그는 키가 크니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키 크냐고 묻고 싶어. How is she tall? How tall is she? How tall? 네. 헤이, 나이가 궁금할 때 뭐였더라? How old is she? 키가 그렇다면 얼마나 키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is she?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하면 How smart is she? 얼마나 못생겼는지 궁금하면 How ugly is she?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하면 How handsome is he? 네, 그 다음에 뭐 할까? 얼마나 멍청한지 궁금하면 How stupid is she? 예, how가 뭘 뒤에다가 많이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시 같은데 어떤 시? 예, 그래서 어찌 어떤지 궁금하면 how 어떤을 쓰면 되고 뒤에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였으니까 묻는 말. 예, 그렇다면 잘했고요. There, 이건 너무 쉽고요. 여기에 it is 11:30, I am late again. 왜 this is 11:30 하면 왜 안 되고 왜 it is 11:30 해야 돼요? 뜻이 없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뜻이다? 11시 30분이다 라는 얘기고 이세 두 가지 뜻 무슨 뜻하고 그것 일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과의 제목 뭐? 그 인칭 명 대명사 이시 그것이란 뜻으로 문장에 사용됐을 때는 인칭 대명사고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앞에 이미 등장한 거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한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세 또 다른 쓰임 무슨 뜻이 있다? 뜻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 뜻 없이 사용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고 비인칭 대명사 비인칭 대명사인데 항상 주어 자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중학교 1학년 가서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이와 같이 시간 또는 시간. 날씨 오케이. 화창하다 It is sun. Hey, 흐리다 It's cloudy. Hey,
It's cloudy. 이렇게 시간이나 날씨, 무슨 계절이다라는 얘기할 때, 이럴 때 아무 뜻 없는 예를 쓰고. 그래서 비니칭 주어는 최대한 길이가 짧다. 짧아야 되기 때문에 this 같은 것은 비니칭 주어에 자격이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시간 묻는 거 배웠으니까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play with my friends. 그래서 당연하죠. 이건 축구한다고 Yeah. 그랬고, 여기 필요한 의미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니까. 무슨 격이 필요한 자리다?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그랬어? 이름이지. 그렇죠. My friends. 한번 길어봤자. 나의 친구들. 아아아아. 한번 길어봤자 하기로 했잖아. 한번 길어봤자. mine. 아이콘. mind도 해도 되는데 그래. 많이 해도 이거 돼요? 이거 해도 돼. 친구들을 나의 것이라고 해도 돼요? 오케이. 뭐 물건도 mind이고 뭐 어떤 내뭐 어떤 것 다. 오호. 이거 말고 근데 내가 궁금한 데이. 거. 이 자리에 여기에 데이가 들어가는 아. 거구나. 여기도 데이 with day구나. with day. 아, 아니, with, 우리. 아, 우리. 아, 갑자기 우리로 가는 거죠. 내 친구들이 우리예요. 내 친구들이 우리야. 내 친구들인 걔들이야. 걔들. 그 애들, 그들 아니에요? 그들. 이 자리에 데이가 올수 있어요? 아니요. 데이가 되는 건 맞는데 데이로 오면 안 되지 않나요? 예. 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데이 말고 뭐. 댐. 그렇지. 무슨격 필요하다. 목적격. 그들의야? 그들이. 그들의? 아니요. 그들은 같이야? 아니요. 무슨격 그들. 필요하다. 이거 목적격. 무슨 시지 이거? 앞제비 시 전치사. 아차. 전치사 아재비씨. 뒤에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자, Miss is a doctor. She is American.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he가 안 되는 이유는 저 미스터리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Mr. Smith is a doctor였으면 he is American. 이런 것들이 언제 시험 치게 될 것의 예고편이다. 중일.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